진짜 대단한 정성이세요. 과실수에 꽃, 다육이, 뭐 채소, 야채. 정말 너무 잘 키우고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궁금해 하시거든. 보여드려야지. 나중에 저 포도 열리면 먹으러 올게요. 그럼 먹을 수 있어. 이뻐 이뻐. 작년에는 너무 정성을 들여가서. 아, 그래요? 언니네 5월에 정원을 찍어보겠습니다. 미나리가 미나리밭. 아니 나 미나리 영화 보고 미나리를 시원해서 샀는데 이상하게 나는 동그랗고 안 자라. 근데 언니네 완전 너무 이쁘다. 하나 갖다 심으면 그냥 쑥쑥 자라겠다. 얘는 뭐야 언니? 얘는 그냥 무슨 약 저기 뭐야? 먹는 건 아니야? 먹는 건 아니야. 거기 꽃이 펴. 세상에. 어 미나리가 이렇게 엄청 큰데? 세상에. 와 감사합니다. 갖다 잘 심을게요. 키워서. 세상에 세상에. 계속 따먹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언니? 우리 하나만이 엄청 크겠다. 이거, 잘 이거 키울게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 이거 네네. 많이 심을 수 있어요. 네. 예쁜 언니네 정원을 내가 예쁘게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찍어볼게요. 아는 것만. 얘 도라지인가? 도라지하고 모양 비슷해. 아니, 아닌가? 그거 뭐지? 하얗게 꼽히는 수국. 수국? 응. 어. 수국이고. 중간중간 먹는 파도 있고. 얘가 지금 3년 된 거야? 4년 된 거야? 3년째. 3년째. 이것도 케일도 가지가. 케일. 세상에. 어, 케일. 우리 토비 엄청 좋아요, 언니. 조금만 주세요. 아, 우리 토비 오늘 호강하겠네, 그냥. 약간 좋은 무공해. 어, 무공해, 그냥. 케일 나무가 언니만 해, 언니만 해. 케일 좀 얻어가고요. 미나리 얻어가고. 어, 이거 도라지다, 언니. 응, 응.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건 열무 아니야, 열무? 빨간 무? 어. 아, 어, 너무 이쁘다, 언니. 세상에. 열무랑 저기랑 똑같이 보인다. 이거 뽑아서 언니 먹어도 되겠다. 뽑아서 겉절이 해 먹어도 되는데. 세상에. 빨간 무, 무가 이렇게 이뻐. 어머나, 이뻐라. 세상에. 이거는 쑥. 이거는 쑥이죠, 언니, 여기 다. 앞에 건 쑥에도 뒤에 놓고. 우리는 머위는 잘 자라는데 쑥은 다 죽었어. 머위가 안 크더라. 머위 엄청 엄청 퍼졌어. 우리는 머위가. 근데 쑥은 다 죽었어요. 와. 얘가 어 이거 많이 열렸네요. 복숭아. 아 다 따버렸어 밑에. 아, 크게 키우려고요? Y자로 다, 예쁘게 예, 키우셨다. 여기 있는 게 다. 예. 쫓아냈어요. 세상에. 얘는 쪽파. 아니, 마늘. 아, 마늘이에요? 네. 오, 마늘 잎도 원래 먹는 거죠? 와우. 중간중간 도라지. 상추가, 세상에. 와, 상추가 정말 무슨. 어. 슈퍼 상추야, 슈퍼 상추. 먹고도 먹고도 남는 슈퍼 상추. 여기는 꽃바퀴를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언니가 주셔서 저희 집 앞마당에 하나 심었는데 지금 두 달 넘게 엄청 이뻐요. 이게 진짜 이것도 너무 이뻐요. 꽃길을 한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잠자리 이런 것도 참 이쁘게 이렇게 사다가 꽂아놓으시고. 아, 이 포도나무도 너무 예쁘죠. 올해는 포도 언니 많이 열리겠다. 여기 열릴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안 열려요? 이상하게 작년에 잘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올해는 잘 날 것 같은데. 그냥 내추럴하게 많이 주려고 이렇게 가지만 자꾸 뻗어서 저쪽으로 영향이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잘라주셨어요? 예 그래서
막 쳐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 어머, 배 열렸네 벌써? 아, 사과인가? 네. 사과, 와,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이거 정말 특이한 모양인데. 어, 일자배. 어, 그새 너무 많이 자랐어요. 눈에 띄게.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와. 만졌다가. 오. 아, 여기는. 이쪽은 이 종류고. 여기는 사과고. 요거는. 요거는 배. 같은 사과인데 다른 종이구나. 네, 네. 두 개가 접목된 거야. 요거는 부서고. 어, 세 가지예요? 예. 그치. 어머머. 이거 진짜 귀한 나무다. 이게 어떻게 살지? 요거는. 어, 세 가지 나무가 같이 접목된 거래요. 야, 신기하다. 1층, 2층, 3층, 이거 새가 다 열리면 진짜 환상이겠더니. 저기도 자두하고 복숭아 있어. 응? 어, 그래? 어, 요즘은 그렇게 많이 키우나 봐. 어디 썼냐? 어떤 게 그렇게 된 거야? 보자. 이 뒤에도 다, 옥수수 되게 많이 컸다. 우리는 딱 내에서 한 뺨밖에 안 자랐는데. 이거다. 옥수수 일찍 심으셨나 보다. 아, 저거는 그냥 씨를. 저도 씨로 그냥 했는데 이렇게 크게 안 자랐어요. 이게 복숭아랑 자두랑. 그러면 어떻게 나는데? 한쪽은 요거는 복숭아고 요 줄은. 아, 이게 복숭아 줄이고. 예, 요거 나머지 세 줄은. 아, 요게 아 나무가 틀리다. 이게 복숭아 줄이고 얘가 자두. 어, 신기하다. 한 가지에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두릅 잘 키웠지? 어떤 게 두릅이야? 어머! 많이 키웠어. 세상에. 나 두릅 심었는데 안 났는데.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언니. 이렇게 잘 자랐어? 아니 이게 뚱뚱하게 키우느라. 어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따 먹어야지. 이것도 두릅이잖아 다. 어머 어머 얘에서 나온 거예요? 얘에서 이렇게 두릅. 어 세상에 이쁘다. 뭔지 모르는데 얘 좀 봐. 나는 실패했는데 잘 자라네. 이거 파 아니야? 파 아니야. 꽃은 파꽃 같아. 어 파랑 똑같아 꽃이. 무슨 양초. 세상에. 난초빵 어머 신기하다. 이거 꼭 열매 맺히면 사진 찍으러 올게. 불러주세요. 자두하고 어 복숭아 내년에 꽃 피겠지. 세상에.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이것도 자두인데 종류가 다른. 아 틀린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저번에 없었는데 새로 만드셨구나. 옥수수 키우시고 이건 호박? 호박. 어 오이. 나는 앞마당에다가 그 켄탈론 먹고 씨를 그냥 여러 개 뿌렸는데 엄청 많이 났어요. 그리고 수박도 가끔 가다가 씨들릴 쓰는데 씨 까만 씨 있잖아. 그거 보일 때마다 하나씩 심었거든. 다 나왔어. 그거 신기하더라고. 이거는 뭐니? 이거는 감나무? 단감나무? 와 이거는 또 한 내년 후년이면 먹겠다. 얘도? 얘는 홍시. 홍시? 단감 홍시. 얘는 복숭아. 이건 얘는 복숭아. 어. 얘는 백도인가? 얘 백도다. 백도. 어, 백도. 그 저거는 천도 복숭아? 이거는 밤나무. 아, 밤나무도 있어요? 와. 밤나무. 나중에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게 천도 복숭아? 야. 블루베리. 어, 얘가 블루베리. 어머. 블루베리 났다, 언니. 블루베리. 어머나. 이거 언제 심은 거야, 블루베리? 올해 심었는데 벌써 나요? 와, 1년이면 블루베리 따는구나. 나도 내년에 꼭 심어야 되겠다. 얘는 왕 블루베리. 예. 고추. 밤나무인데. 네. 이게 밤꽃이에요. 아, 진짜. 이거 올해 심으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밤도 1년 만에 이렇게 크는구나. 그럼 올해 열리나? 꽃이 피면? 글쎄, 너무 나무가 어려서. 그쵸, 어려가지고. 이거 앵두나무. 이거는 이제 다 종류가 다른. 어, 여기도 블루베리. 이것도 다 종류가 다른. 틀린 블루베리. 아, 다 블루베리 종류들. 얘는 왕 블루베리. 얘는 성류. 아, 종류 여러 가지로 심으셨구나. 다 틀리는 각각. 어, 세상에. 얘는 성류. 1년생인데도 이렇게 잘 나는구나. 얘가 성류? 응. 와. 이거 다 올해 심으신 거죠? 이런 블루베리 개 작년. 작년에. 작년에. 와. 다음. 내년에는 완전히 엄청나겠다. 응? 여기는 블루베리 농장이네요.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대추. 대추 저 위에는 매실. 이거 뭘 집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꽂아 놨어? 아. 이렇게 위로 쓰면 네. 안 돼요.
아, 그래서 밑으로 늘어지게. 자꾸 늘어져요. 아, 위로 올라가지 말고. 자꾸,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아, 네. 자기가 그래요. 그 아, 정부 우세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내려져요. 그래서, 와. 얘는 대추나무. 저 뒤에 매실. 저게 매실? 아, 요거 대추나무 두 개. 저 뒤에가 매실이네. 얘는 왕대추, 쟤는 그냥 대추. 그냥 대추? 아니야, 왕대추. 언니, 저 꽃은 꽃 핀 거는 뭘 기쁘냐? 무슨 꽃이지, 여보? 가까이 가서 한번 그, 볼게요. 뭐야? 얘도 대추. 그 사막 같은 데 얘도 대추. 이거 너무 이쁘다. 어, 내 키보다 훨씬 커. 훨씬 크지. 그리고 되게 꽃이 오래 가겠는데? 피고지고. 지금. 와, 엄청나, 엄청나. 와, 제 키보다 훨씬 커요. 이거 되게 오래된 나무 같다, 이 집에서. 와, 세상에. 여기도 새순도 많이 났네. 세상에. 이게 매실? 와. 어디요? 이게 블랙베리라고요? 어머. 와. 아, 모르겠다, 지금은. 네. 세상에, 세상에. 저기 화분에도 있는 거 대추죠? 대추가 많네. 쟤는 열리고. 세상에. 이게 일본 요리 독서 열었잖아. 아, 이것도 이쁘다, 모양이. 어, 복숭아 열렸어. 어머머, 복숭아 봐. 세상에. 이쁘다, 복숭아. 그러네. 여기도 뭐 이렇게 많이 해주셨네? 어우, 그거 쟤 아주 시녀도 길이 어, 낑깡인가 봐, 낑깡 났어요. 낑깡이죠, 어, 귀여워. 금귤이라고. 에? 금귤, 금귤. 어, 예. 이거는. 어, 이거 저거 아니야? 아보카도? 아, 나무를 사신 거죠? 네, 저쪽은 제가 기른 거고. 요거는 사서 키우시는 거고. 얘는. 얘는 레몬인데 응. 이상한 레몬. 이게 팔자죠. 이게 잎사귀가. 잎사귀가. 어, 어머, 진짜. 어머, 신기해. 처음 봤어. 어, 저도 처음 봤어. 레몬도 신기한 레몬으로 나는 거야? 응, 어머, 이게 이렇게 된 이파리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팔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 특이한. 어, 이거 레몬 열리면 꼭 불러주세요. 네. 제 찍으러 올게요. 어, 레몬 너무 신기해요. 열렸어요. 너무 신기해. 여 위에 어, 열렸지 지금. 어, 여기도 열렸어요. 여기도 있고, 어, 많이 네. 나겠다 언니. 많이 났어. 지금 꽃 피려고 이, 어, 어, 이런 게 다 꽃이에요 어, 어. 또. 커졌을 때 여기... 커지면 와야 되겠다. 어. 와, 신기하다. 이파리가 이런 어, 거 처음 봐 진짜. 나도 처음 봤어. 팔자.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는. 그치?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오렌지. 보통 오렌지. 오. 이거는 레몬. 어, 얘도 레몬. 여기 꽃 피는. 여보, 우리 그러네. 빨간 오렌지는 안 샀나? 세상에. 빨간 오렌지가 안 샀어. 아, 와.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오, 세상에. 그늘에서 지금. 아, 그늘에서 요양 중이에요? 어우, 이쁘다. 어, 이 뭐야? 딸기네, 언니? 어머, 귀여워. 웬일. 아, 뭐야, 이 원래 이렇게 당긴 거 산 거예요? 응, 샀지. 아, 너무 이쁘다, 딸기. 야, 언니 이거 너무 아이디어다. 어, 너무 이쁘다. 막 아이디어. 퍼지지 않게 그냥 딱 요 어, 화분에서, 그냥 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쁘게. 어차피 심어도 못 먹어. 거칠어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다 먹고. 다 어, 이거 너무 아이디어다. 이제 이거 덩풀 올릴 거야. 복수가. 아, 이쪽은? 늙은 오이. 어, 이거 수박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토마토. 이거는 오이지, 여보? 오이. 저쪽은 늙은 토마토. 오이. 아, 이 위로 올리려고? 이 위로 이렇게 아. 나중에 가면은 저기. 와, 이거 굿 아이디어다. 이거 다 거기서 사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저기. 이거 거기. 저기 트랙터. 네, 트랙터. 네, 트랙터. 서플라이. 예, 트랙터 서플라이. 그러니까 거기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와. 나도 거기 가서 병아리 하나 사다 키울까? 병아리 팔아요. 그러니까 병아리 거위 판다 그래서 이거 가지 아니에요? 가지. 이거는 가지. 이거 수박 아니에요? 복수박. 조그만 거. 아,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일로 올리시려고. 무화과 싹는 거. 무화과도 구경하고 가자. 나중에 무화과 하나만 주세요. 어이, 그럼, 세상에. 그럼요. 이게 다 무화과예요. 와, 엄청나다. 아, 벌써 이게 나는 거예요? 예,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아, 무화과는. 어머, 신기하다. 벌써 무화과 싹내서 이렇게 다 큰 나무 잘라갖고 심은 건데 이렇게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림도 깨끗하고 똑부러지게 하신 언니는 정원 관리도 예쁘고 정말 부지런하게 하고 계세요. 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시고 언니의 넘치는 정에 정말 항상 행복이 넘칩니다. 5월 20일쯤 찍은 영상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요. 제가 6월에 정원도 찍어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